네가 뭘 잘못했는데? 안 그래? 너 잘못한 거 없어. 네가 왜 이렇게 애를 쓰니? 아무튼 난 잘못한 당사자가 나타나기 전까진 그 미용실에 못 가겠어. 어디 한번 그 미용실 안망하고 버티나 보자고. 저기요, 언니 대신에 제가 이렇게 잘못을 빌어도 안 될까요? 글쎄, 네가 왜 대신 사과를 하냐고. 이해가 안 되네. 그게... 그러니까 저희 언니가 성격이 좀 급해서요. 어, 너 말 잘했다. 원래 네 언니 지 성질대로 살았던 거 다 알아. 그건 학교 때 얘기고 지금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그러고 살아? 여보세요? 어, 미용실 같이 가자고? 나 금용실 안 가. 너도 거기 가지 말어. 이유는 내가 만나서 말해줄 테니까. 어, 다른 데 같이 가. 내가 커트 끝내주는 곳을 알아냈거든? 어, 그래. 이따 보자. 가자. 참. 네 언니가 그러고 사니까 지금 꼴이 그런 거야. 어떻게 이혼을 두 번씩이나 할 수가 있어? 학교 땐 지가 뭐나 될 것처럼 잘난 척이란 잘난 척은 다 하더니 꼴 좋다. 저기요. 뭐? 왜? 언니 얘기 그렇게 하니까 또 열받니? 어, 그렇겠지. 엄청난 자매들 같은데. 저기요. 언니는 그냥 저 때문에 그런 거니까 언니 얘기 그렇게 하지 말아주세요. 야, 너 참는 거 다 보여. 갑자기 얘가 왜 이래? 하고 싶은 말을 해. 아니, 니네 자매는 말보다 주먹이 빠르지? 왜? 또 한 대 쳐보지 그래? 그땐 내가 어떤 사람인지 단단히 보여줄 테니까. 왜? 이젠 못하겠어? 먹고 살 생각하니까 겁나? 이제 네가 철이 좀 드는구나. 그럼 네 언니 데려와. 알았어? 너 아직 퇴근 안 했구나? 어. 너 어제 밤샜잖아. 아, 중환자실 환자 체크를 제대로 못한 게 있거든. 아유, 그러다 네가 중환자실 들어와 있다. 빨리 들어가라. 그래. 아, 잠이 문제가 아니고 약국에 살짝 들려서 은자 씨 얼굴이나 살짝 보고 갈까? 밤길에 가나서 길을 잘 모르겠네. 어디였더라? 아, 저기네. 야, 너 지금 그 녀석 집에 가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? 그럼 그냥 이렇게 가만히 앉아만 있어? 아, 연락 안 돼? 전화 안 받아? 안 받아. 안 받으니까 이러지. 나 좀 나갔다 올게. 야, 너 저기 손님 오면 아직 준비가 안 돼서 내일 오픈한다고 말 좀 해줄래? 그래, 우리 그냥 내일 오픈하면 되겠다. 어? 어, 가방 여기 어디 뒀었는데 어디 있지? 여기 있잖아. 어, 그래, 고마워. 나 나갔다 올게. 야, 금자야. 어? 힘내라. 그래, 고맙다. 아, 저 약사 누나 동창이라고 했던 그 약사인데. 아, 그럼 저 사람이 은자 씨를 괴롭힌다는 그 약사인가? 은자 씨 어디 갔나? 안녕하세요. 감사합니다. 여보세요? 어디긴 어디예요. 약국이죠. 예? 약국이요? 어디요? 내가 못 봤나? 못 봤다니요?
그게 무슨 말이에요? 네? 약국 앞이시라고요? 웬일이세요? 어제 당직을 해서 오늘 좀 일찍 끝났거든요. 아, 도대체 어딨어요, 은자 씨? 정재 씨 저기요, 제가 조금 바쁘거든요. 정재 씨 저기요, 제가 금방 다시 전화 드릴게요. 예, 죄송해요. 했습니다. 내일 오픈하니까요. 가세요. 오빠. 야, 아주 멋있는데? 너 말하던 남자친구냐? 네. 아, 저기 무슨 일이세요? 아닙니다. 아, 저기요. 저 혹시 누구 찾아오셨어요? 예? 아, 예, 예. 그러니까 저기 그 다른 분들은 그래도 약을 살 수 없겠냐고 물어보는데 아무 말씀도 안 하시니까 그럼 혹시 누구를 만나러 오셨나? 저기 혹시 그럼 여기 약사분 중에 맹은자 씨라고 계시나요? 예? 아, 예. 예? 아, 여기 근무하시는 분이세요? 아직 오픈 안 했다면서요? 예, 저 그러니까 그게 여기가 저기 그 저번 약국에서 다시 이게 오픈하는 거거든요. 아, 그럼 은자 씨는 지금 어디 있죠? 예. 아니 지금 맹약사하고는 어떻게 되시는 사이? 예. 전 남자 친구인데요. 아, 예, 그러세요? 아이고, 맹약사한테 이렇게 멋진 남자 친구가 있었네요. 아니 그러니까 저기 그 저기 맹약사는 지금 잠깐 어디 좀 가 있거든요. 저기 여기가 그 다시 준비 중이어서요. 아, 그래요? 아유, 그럼요. 예, 잘 알겠습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 예. 아, 저 은자, 아니 저 맹학사한테 잘해주세요. 아주 착하거든요. 예. 아니 지금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거냐? 아니 내가 지금 이건 무슨 말을 한 거냐? 아, 맛있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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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어. 전화를 해줘야 될 텐데. 저 약국이에요? 대형 약국 치곤 좀 작네요. 이게 약사가 많지는 않고요. 약국에 자주 오는 손님 있으면은 복약치도 좀 따로 하세요. 네? 시키는 일은 무조건 다 해야 되고 거기다가 그렇게 막 나오는 손님까지 있는 날엔. 아니, 누가 오는데? 그 싸가지 없다는 기집애야. 저 그거 메이크업 가방 아니에요? 예? 언니 거예요? 이래 봬도 우리 딸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약대 나온 약사예요. 내가 약사가 아니라면 그래도 날 좋아했을까요?